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여러분, 1년 후 혹은 3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정확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근시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보다 뭐 배움, 성찰, 통찰, 자기개발, 네, 이런 데 돈을 쓰는 사람은, 이런 데 지출이 큰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괜찮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은 미래가 펼쳐지겠죠. 저는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쌓은 먼지 같은 행동과 마음이 모여서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내는지 오늘 지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은 마음이 없는 곳에 절대 돈을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치롭다고 여기지 않는 곳에도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혹시 먹고 마시며 노는데 이런 감각적 지출, 뭐 쇼핑이나 이런데 많은 지출을 하면서 미래가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신용카드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신용카드 명세서에 정확히 나와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의 지출 내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